안녕하십니까. 마당탐색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주 동안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지난번 순창하고 곡성에 이어서, 오늘은 화순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화순에 지석천이라는 교구가 있는데, 오늘 여기 이야기를 듣고 처음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 보 위쪽으로 오늘 또 여기서 한번 우쪽으로 한번 탐색을 해보고요. 또저보 밑으로 보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돌들이 들어오면서 보니까 석지는 여러 석질이 섞여 있는데 일단 오늘 또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게 나올런지. 예. 그리고 오늘은 요 통발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통발을 여기다가 된장하고 사료를 좀 넣었는데 일단 요걸 요 밑에다가 한번 감춰놓고 나중에 탐색 마치고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들어올지 기대가 됩니다. 예, 감춰놓고 나가겠습니다. 어두운 데다 이거 감춰놔야 돼. 혹시 또 뱀장은 한 마나 들러니 모르니까. 예, 일단 감춰놨습니다. 예, 지금부터 탐색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석천 제1교가 있고 2교가 있는데, 일단은 1교 밑인데, 여기가 낫은지 2교가 낫은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1교 여기부터 한번 탐색을 해보고요. 예. 여기는 석질들이 전부 차돌계통에 좀 흰색이 많이 들어갔는데 저는 폭포 같은 것이 하나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예, 일단 찾아볼게요. 생각대로 폭포가 나오긴 나오는데 쌍폭포로 아주 잘 흘렀습니다. 색이 좀 어둡네요. 예, 수많은 그런 데는 잘 됐는데. 예. 조금 빛이 어두워서 그게 흐리네. 예. 파석인데 위에 템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밑부분이 설을 잘 먹었네. 이거는 폭포에 무늬가 많네요. 주로 폭포가 많네요. 뒤도 이렇게 왔다 이런 거 괜찮네.
같다. 이런 거 수마도 잘 되고 흙이 잘 나오는데 색이 좀 어둡습니다. 무늬가 선명하지 않아. 뒤도 이렇고. 이거는 전부 차돌 계통인데 태가 좀 많이 먹었네요. 돌들이 전반적으로 색이 좀 탁하네요. 어두워요 빛이. 아주 그냥 예. 실처럼 폭포가 그냥 엉긴데 이게. 이거는 물을 먹으니 무늬들이 전부 어두워집니다. 탁해져요, 탁해져. 석질이 좀 특이한 석질들. 아따, 이런 거는 석질도 좋고, 예. 좀 얇은데 이런 건 겹봉으로 아주 자대를 짜놔도 예쁘겠습니다. 자대를 짜도 괜찮겠어요. 기상이 좋습니다. 차돌의 층이 잘 이런 가석인데 기상이 좋습니다. 옷도 형은 잘 잡히는데 좀 뭐가 선명하지 않네. 뒤도 애틀을 먹었고. 테마 무늬만 보시기 바랍니다. 소품입니다. 소품. 아주 귀엽. 묵지로 아주 수림을 잘 잃었네요. 파가 났습니다. 때는 색깔 좋습니다. 검은 먹을 잘 먹은. 차돌이 아주 잘 먹었네요. 이런 거는 폭포가 잘 먹었는데 아직 수마가 덜 된, 수마가 좀 덜 됐고 뒤도 막 이렇게 먹었고. 그럼 뭐 소품이 줍니다. 소품이 줘.